아, 전판 로드가 죽였어.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 틈새 공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시메트라들이 방벽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어요. 우리 팀 방벽, 상대 팀 방벽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맥크리가 딱 보이죠? 이럴 때 궁극기를 이용해서 중간 틈새를 이용해서 딱 이렇게 잡아버리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결 두칠 대 두유, 두유 대 두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유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됐어요. 자, 이 틈새를 이용해서 궁극기 성향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두유 두칠, 두칠 두유 갑니다. 하나 둘 세 고! 자, 궁 쓰고 빗나가야 돼. 나이스! 궁체 릴도 없이 바로 죽여버리기. 자, 현재 1대0인 상황이고 3판 이선할게요. 자, 두유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총 맞고 죽으십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석양! 석양. 아! 안돼! 이럴수가. 자, 현재 1대1인 상황이고요. 이거 시네트를 하면 이거 트롤인데 위로 발사하고 있어. 누구야? 야, 아래로 발사해야지 방금. 아, 포비 진짜. 역시 포비. 어? 하이파이브 한번 칠까? 자, 아래로 발사. 아, 잠깐만, 상대 팀이구나. 아, 그럼 나한테 좋았던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판입니다. 1대1인 상황, 여기서 이긴 사람이 승리해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세 고. 이게 자, 아하, 바로 뚫어버렸죠. 뭐지, 왜 이렇게 쉽지? 엄청 쉬운데?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밍둥이 대 포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판 2선이고요. 자, 두 분 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세 고. 과연 아, 한 번만에. 어, 이거 쉬운 건가? 자, 여러분들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과연 삑이 날지 안 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포비님이 1인가요? 네. 오케이, 포비님이 1점인 상태. 자, 그러면 두 번째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세 고. 자, 과연 이번에는 오! 맞췄어요! 빨리 궁 채워야 돼요! 빨리 궁 채워야 돼요! 로드 못들어서 빨리 궁 채워야죠! 자, 포비님이 먼저 채웠습니다! 아, 또 이번에도 막혔어요! 아, 이게 대각선을 하니까 어려워져! 계속 막힙니다! 어, 아, 로드 호가 죽었어요! 왜 피를 안 채우고 있죠? 로드 호가 죽었어요!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고! 자, 과연 대각선이 뜨나? 와! 야, 계속 빛나요. 포비도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거의 건물 안에 들어가면서 또 쏘지 못하잖아. 자, 네. 공간, 공간! 와! 뭐야! 로드워크가 죽었어! 자, 전판 로드워크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서겐! 아, 전판 로드워크가 죽었어. 와, 한 번에! 야, 한 번에 죽이다니. 와. 자, 현재 1대1인 상황이고 이번 판 마지막 판입니다. 와, 되게 치열해요. 두칠 두유 두칠 했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맨 민는 누가 이길 것인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석양. 자, 과연 둘 다 빗나갔어요. 둘 다 막혔어요. 둘 다 석양 막혔고요. 자, 빠르게. 아, 민누님께 쏘지만 안 맞습니다. 자, 포맨님 이어 쏘고. 아, 서로 안 맞아요 지금. 아이고, 아, 계속해서 진짜? 방벽에 가려지고 있는 석양. 아, 민둥님이 죽이고 맙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버려. 자, 여러분들 결승전 두칠 대 민둥, 민둥 대 두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둥님 어떻게, 오랜만에 여기 결승전에서 만났네요. 오랜만인가 처음인가 아무튼. 아, 네. 오랜만이 처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틈새 공략 갑니다. 하나 둘 세 고. 자, 허를 찌르겠어. 오, 오, 오. 자, 한 대면 채워지네 궁이? 되게 쉬운데? 잠깐만, 침착하게 지금! 아! 뭐야, 야, 시메트라를 죽이면 어떡해요! 자, 시메트라 죽여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라 죽이지 마세요. 저만 죽이셔야 됩니다. 괜히 죄 없는 시메트라 좀 그만 죽이세요. 투포한 때부터 지금 계속 시메트라 죽이고 있어. 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석양! 빈 공간 딱 보인단 말이야 지금!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잠깐만. 와, 이게 빈 공간이, 아, 되게 어려워요. 와, 민근님 빠르신데? 석양. 아,
야 이거 딱 지금이다! 아 이거 아니 이게 딱 이 아. 잠깐만 너무 어려워. 방향을 좀 바꿔볼까? 이 정도로 해서 하나 둘 셋. 와 그냥 막 쏴. 야 그냥 각 같은 거 없지. 그냥 막 쏴야 돼. 그냥 막 쏴야 돼. 막 쏘는 게 확률 더 높아져. 끝나지 않아. 자 민규님 마지막 판 규칙 바꿔서 합시다. 궁 쓰세요. 자, 쏴보세요. 자 총알로 갈게요 민규님. 오케이? 총알로. 오케이. 자 총알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맞긴 해요? 아니 야 뭐야 이거 너무 간격이 없어 지금. 대각선이 지금 너무 각이 안 나오거든요. 어 지금 그렇지. 와 대박이었다. 와 와 나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인 줄 알았어. 자 이번에 진짜 핵 마지막 판으로 한 발 한 발만 쏠 수 있습니다 민국님. 한 발 딱 한 발 서로에게 한 발씩 주어집니다. 그 한 발로 죽이면 네.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민국님 네. 먼저 쏘실래요? 네? 성공하실래요? 먼저 쏘면 유리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성공하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싸우세요. 난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못 쏠 것 같아 민동이는. 아. 자 이번에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번외 경기고요. 전판 제가 이겼어요 민동님. 제가 우승입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이게 지금 방벽이 세 개가 겹쳐있네. 10m라 뭐 이거 엄청 쉬운데 난이도 쉽네요. 아 깔끔하고 아이고 쉽네 이렇게 하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진세 공략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재밌고 알차고 기발한 컨텐츠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